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방제 하면 뭐 결국은 뭡니까? 예? 북한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연방제가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연방제 비슷하게 가다가 다 뭐 예멘이란 국가도 마찬가지, 베트남도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문정권 하에서 나오면은 뭐 저 양반들은 원래 저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거의 뭐 국민들 그쪽을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양반들 정권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체제를 바꿀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방송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동원회가 계속 때리면 국민들 또 다 세뇌돼가 연방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또 박수치고 하겠죠. 막. 지극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 힘든 사회인 거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결국 이런 방향을 몰고 갈 거다. 왜 그 양반들이 또 권력을 질 거니까. 이번에 뭐 통일부에서 용역을 주고 나온 용역 결과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윤정부 하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체제가 어떻게 믹스가 됩니까? 북한 체제하고 여러분들 남한 체제가 어떻게 1국가 뭐 1국가 2체제가 됩니까? 통일 방안 딴 게 없고 우리 헌법 여러분들 기본 질서에 맞는 자유한국이란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흡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통일부가 통일방안 발전 방향 구체화 명목으로 발전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나온 것이 연방제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한 연방형 단일국가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학자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을 발주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기가 찬 겁니다. 예. 연방제 통일은 헌법 위배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은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부를 떼지만 권력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 방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나온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양반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란 이야기죠. 헌법 제3조 연통조합과 제4조 통일원칙 강조한 흡수통일을 얘기한 윤석열 연방제 통일 제안 보고서를 통일방안 발전안 마련에 참고했다는 통일부. 그게 윤석열 정부와의 통일입니다. 권영세 장관 하에서 통일부에서 연방제 안이 나온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대놓고 지방정부 운운했던 노무현과 낮은 단계 연방제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름 주장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가 묻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수용 가능성을 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인가? 다음번에 뭡니까? 그 양반들이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낮은 차원의 연방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권영세라는 사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예? 불안하는 게 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수립 30주년을 맞아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그 내용을 바꾸겠다며 이 같은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2월 7일 통일부는 9월 8일에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
누가 이런 발표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에서 통일부가 예? 이런 프로젝트를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주가 9월 달에 이루어졌고 12월 7일 날 접수된 것이 낮은 연방제 관련된 게 나온 겁니다. 나는 인간들 있죠. 이렇게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여기다가 선거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제 이야기 여러분들 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만 결국에 이런 방향을 몰고 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란 사람이 지난 30년간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 격차민 이질화 심화 민족의식 약화 등을 감안해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 그 개선하는 차원에서 뭡니까? 용역을 발주가 용역을 내놓은 것이 뭐죠? 낮은 연방제를 하자는 겁니다. 권 장관은 줄기차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을 얘기하고 다녔다. 사전 정기 작업을 한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뭡니까? 놀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적대적인 세력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한다. 정신이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흐리멍텅하니까 지켜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이런 명확하게 이념하고 가치가 확실히 쓰이지 않으면 개인 삶도 흔들리지만 나라도 이렇게 획가닥 획가닥 가는 겁니다. 이 양반이 아마 전번에 중국의 대사를 지냈을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가 뭐 누구 때인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윤석열 정부가 예?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핵심 과제로 내셔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 또는 개선 발전을 위해 통일부는 2022년 8월 16일 사례 연구를 통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 방향 구체화 정책 연구 용역 수행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냈고 그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연구 용역 결과물 에서 낮은 연방제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하는 연방형 단일 국가 형태가 가장 적절한 저는 뭐 이렇게 되면 그대로 뭡니까 공산화 되겠죠.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데는 100% 뭡니까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문정권 하에서 나오더라도 펄쩍 뛸 일인데 윤 정부 하에서 뭡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요지하면은 제 이야기는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 공산주의자다로 연방국가를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목표란 것은 기본적으로 결국 대남적화지 않습니까? 대남적화의 중간 단계로 연방제를 그 사람들은 채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또 이렇게 뭡니까? 적대 세력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날뛰는데 거기다 북한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나라가 넘어가죠. 여기 제목 잘 잡았네요. 연방형 단일국가는 권영세에 의한 통일부가 내세운 연방제형 단일국가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공통점을 짓는 똑같은 거죠. 뭐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북한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몰락시켜야 될 대상인 거죠. 그건 인류사의 암이지 않습니까? 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확장 역사, 교육의 이름 확장 역사,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의 확장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 역행해 가지고 가는 체제란 것은 다 없어져야 될 체제지 그걸 여러분들 데려와 가지고 그 체제 우리가 흡수당하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 정도가 되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방제가 되면은. 예.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나는 이 예? 그래도 옛날의 이름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관들도 좀 무게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촐싹대기들이 다 가득 차가지고 저게 장관인지 아니면 차관인지 그냥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권영세 씨가 거두드리는 것이 제가 마땅하다.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남 적화 전략에 협조하고 부역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자유 이름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해서 흡수 통일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배가 부르니까 예? 박종두님께서 배가 부르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한지 이전 뜻 하니 심히 괴롭고 슬픕니다. 예. 사랑은 낭만으로 하지만 국가 일을 낭만으로 하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